때문에 감정파가 떨어지거나 뭐 이러진 않을까요? 지금 여러분도 아까 이 내용을 아셨잖아요. 그럼 내용이 참 아름답잖아요. 조카가 작은 아버지에게 오래 사시라는 뜻으로 장수의 그 기운을 담아서 드린 거니까 없는 것보다 좋다고 봐야겠죠. 자, 좋습니다.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추정가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세 분의 추정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보아 씨는 1,500만 원 적으셨고요. 네. 박구윤 씨가 3,500만 원, 그리고 하지영 씨는 5,500만 원. 약속이나 한 듯이 2,000만 원씩 올라갔습니다. 저희 약속 안 했어요. 아니, 물론이죠. 네. 김보아 씨, 1,500만 원 적으셨네요. 저는 이제 원래는 폭당 제가 그 200만 원씩을 이렇게 감정가를 제가 한번 매겨봤어요. 그러다가 중상이다. 이 정도 작품이면 중상이다. 그래서 제가 500을 깎아서 1,500만 원을 했어요. 박근혜 씨는 3,500만 원. 네네. 제가 아까도 여쭤봤지만 1,000만 원 이상은 나가겠다고 여쭤봤는데, 일단 이 병풍의 값으로 치자면 1,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. 그 안에 있는 소나무가 한 2,000만 원 하지 않을까 해서 그냥 막연하게 3,500만 원을 적었는데, 또 김바 선배님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저는 또 더 비쌀 수도 있다. 아하. 써놓고 보니까 오히려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. 진짜 소나무도 한 1,000만 원 할걸? 좋은 거는? 좋습니다. 하정 씨는 5,500만 원. 딱 그림만 봐도 이건 정말 한국적인 미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, 그러니까 유일한 작품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, 그리고 저는 한 폭당 500 정도를 생각했어요. 의리님께서는 500만 원 적으셨습니다. 네. 저 진동만 교수님께서 이건 중상급이다 그러시고 미상 그 사람의 작품이고 그래서 욕심을 부렸습니다. 네. 욕심은 제가 부렸는데요. 자, 소치 허련의 아들 미산 허형의 소나무 일지 병풍 최종 감정가 정말 궁금합니다. 자, 감정가 보여주세요. 미산 허형의 화법이 잘 나타나 있는 소나무 열폭 입지 벽풍의 최종 감정가 전형입니다. 우와! 우와! 김보아 씨, 감사합니다. 네. 이 그림만 놓고 볼 때는 좀 더 평가를 했으면 좋겠는데, 그냥 하나하나 그 필치나 이 기억을 따지보면 좀 떨어져요. 그래서 이분이 뭐 소치라든지 남농 아들의 남농 그림에 비해서 좀 가격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. 아, 의뢰인께서는 오늘 그 시어머니께 받은 이 병풍으로 함께 하셨는데요. 어떠셨습니까? 글쎄요. 시어머니께서 너무 좋은 그림을 주신 것 같아요.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. 네. 시어머니 혹시 지금 살아계신가요? 아니요. 지금 94세에 돌아가셨으니까 100살이 넘으셨어요. 아, 네. 아. 네. 오늘 소감도 한 말씀 해주세요. 네. 이렇게 저 좋은 작품을 알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네.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.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